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6절 말씀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육체로는 그 육체의 행한 대로 사람은 어쨌든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갑옷을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고난이란 말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난이 없이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함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보는 시각, 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삶의 관점, 시각은 어디에 있느냐, 육이냐, 영이냐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많은 관점이 육의 관점이 있고 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구할 때에 어떤 육적인 거를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열심으로 육체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임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 열심히 진료를 하지만 그 진료를 하는 것도 어떤 결과에 나타난 엑스레이 찍는다, 무슨 검사를 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한 상태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가운데에서도 실수가 나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어도 사람은 그 연구한 것 안에서 깨닫게 한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것들을 할 때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게 혹 나쁘게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냐 하면 육체는 전능자의 힘을 입을 때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안에서는 따라오는 것이 어떤 일인가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찾아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 심령 안에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갑옷을 삼는다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얼마만큼 나의 삶에서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서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육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육체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지만 육체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그치까지 하셨다는 말씀 이것을 그냥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끝이었으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의 같은 옷을 입으라고 한 그 옷을 입은 자인 거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마치셨다. 죄를 마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다라는 말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은 사람 이것이 갑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갑옷이에요. 여러분 갑옷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갑옷은 비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갑옷을 만들어요. 그 비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졌을 때 그 갑옷을 입는 이유는 창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화살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이 말과 갑옷을 비유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찔림을 할 수 없도록 무장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바로 죄가 그쳐지고 이제는 의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죽고 그가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 일어난 자.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죄에서는 벗어난 자요. 이제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은 그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갑옷을 입은 거예요. 의로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비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갑옷이 된 것처럼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당신이 의가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갑옷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갑옷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씀해 오신 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치신 분,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 자는 의로 사는 자입니다. 의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예요. 그러면 갑옷이 창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뚫을 수가 없는 의인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 말이 무조건 어떤 고난을 받을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갑옷을 내가 입은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냐? 죄가 끝났고 이제 의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할 수 없음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나는 벗어진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에서부터 벗어진 자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 앞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누가 나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살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서 육체의 문제를 보고 육체의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당할 모든 고난을 그분이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원죄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자범죄라고 말하는 죄와 허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이 땅에 당할 모든 조롱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자.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수없이 말을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만 오면 금방 근심으로 가득해져서 얼굴은 어두워져 있어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이 내가 입은 갑옷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입은 의의 옷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어떤 고난도 근접할 수 없는 자유, 평강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갑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 내가 없는 사람, 죄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아멘.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 일을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육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체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자, 죄의 값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사망이 찾아오지만 영의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고난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이제 믿고 입은 자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내 심령은 늘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하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걸 말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망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구원 받고 계십니까? 내 심령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답해야 돼요. 내 심령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고난의 갑옷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갑옷이 만들지 않는 자.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
생명과 평안을 얻으라. 그런 사람은 3절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뜻을 따라서 행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정말 내가 안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걸 안다면 더 이상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네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들과 함께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탕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나뉘어져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서 말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이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 분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갑옷으로 옷을 입었다면 말하는 언어 자체부터가 벌써 구원받은 자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 입이 긍정의 말을 하십니까? 부정의 말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직까지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았죠. 그가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그들은 일어날 것을 보지 않았지만 듣고 믿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얼마만큼 내가 믿고 그 구원을 받고 있는, 구원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삶의 경험이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경험, 매일매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그 안에서 주신 평강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닌가 살펴보아야 해요.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이 죄를 마쳤어요. 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했는데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는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것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시인하지 않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나아가야 돼요. 인생 마치다가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 어떤 자들만 취해 가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시인하고 그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체라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게 하시려고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구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져 있고 나는 얼마나 그분이 주신 평강과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아요. 말에서부터 그의 삶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사랑받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저들을 이상히 여겨서 저들을 갖다가 비방한다고. 여러분 얼만큼 내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전신갑주라고 말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한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마귀와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철저하게 죄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씨름하고 마귀하고 씨름을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씨름을 다 마친 후에 능히 대적하고 그랬죠. 13절에
능히 이 악한 날을 사는 동안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육체로는 오늘 6절에 말한 것처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참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래요. 무엇을 자백하냐? 이 땅에서 그가 행한 것을 다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예외가 되어지냐? 아니요. 우리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그 혀로 다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돼 있는데 무익한 말을 한 것조차도 우리 생각에 품은 거, 우리 행동한 거 이것을 다 직고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드러난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말이 없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만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주는 단 한 분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홀히 여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을 맛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직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다면, 입으로만 믿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믿느냐, 정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갑옷으로 옷을 입은 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요,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자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직고하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판받아요? 믿지 않은 것. 주셨는데 무엇을? 구원을. 믿지 않은 것. 여러분 구원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건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왜?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은 그 고난으로 갑옷을 삼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견딜 자 없어요. 이길 자 없습니다. 구원을 매일 맛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맛보는 자만이 이길 수 있지,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다 예수님 배신하고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환난이 올 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갑옷으로 입어서 무장되어진 자는 누가 나를 해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누리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믿는다는 건 구원을 누리는 거고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갑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갑옷? 고난의 갑옷.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이러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우리 어떨까요? 35절에서 37절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나 무엇을 알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보니까 사랑을 알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십자가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돼 있고 핍박이 와도 이긴다 말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부터 영혼 구원을 맛보면서 그 영혼 구원을 맛보고 있는 것이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능히 핍박도 이길 수 있게 하고 다른 영혼도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 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한 겸손의 마음. 그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함께 고난의 갑옷을 입고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매일같이 누려야 하는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매일같이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살고 있느냐. 기쁨, 평강, 감사.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생명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눈과 육체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전신갑주 잘 아시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삶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날마다 맛보시고 그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그 구원을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죽었다고, 또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그와 같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그 안식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그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갑옷을 입은 사람, 그런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